1미터 흉기로 아파트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의 아버지가 살인을 저지른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죠. 이와 관련해 유족들이 피의자 아버지를 고소했는데 최근 추가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낙원 기자가 유족의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1미터 흉기 살인 사건 피의자 백모 씨는 범행을 뉘우치긴커녕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나라를 팔아먹는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했습니다. 백 씨의 아버지는 중국 스파이를 막기 위한 살신 성인, 대의를 위한 범행 등의 댓글로 아들을 옹호했습니다.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아버지라는 자가 엎드려 사과를 해도 죽을 죄를 졌다고 해도 그게 우리한테는 한이 안 풀리는데.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유족들은 어제 숨진 아들뿐 아니라 가족들의 명예도 훼손했다며 백 씨를 고소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간첩 아버지일 수 있고 그 애가 중국 수파일 수가 있냐고. 그게 얼마나 가정에 수치스럽고. 피의자 부친 백 씨는 취재진과의 문자 대화를 통해 댓글 작성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견 제시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 백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유족들은 이에 대해서도 배심원들 앞에서 또 황당 주장을 늘어놓겠다는 거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